존경 선배 여러분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진해 김성찬입니다. 먼저 정말로 필요한 이런 행사해 주신 우리 유태 회장님, 김의자 회장님, 김동주 사무총장님, 송영선 박사님 감사드립니다. 조금 전에 제가 한 20분 이야기 좀 드리려고 준비를 했는데 송영선 의원이 2분 안에 끝내라고 말씀을 주셔서 핵심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 계신 지금 선배님들께서 지금 무엇을 지금 바라고 계신지, 무엇을 지적하고 싶은지, 어떤 부분을 걱정하고 계시는지 벌써 느껴집니다. 아마 많은 부분에서 그런 걱정들을 하고 계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계인들이 한국 사람들에게 모르는 세 가지가 있다고 그럽니다. 한국이 얼마나 잘 사는지 모른다. 한국이 자기의 적이 누구고 누군이 누군지 잘 모른다. 세 번째, 얼마나 위험한 하얗고 위에 지금 있는지를 한국 사람들은 모르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가끔 들었습니다. 지금 아마 어느 정권이든 어느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든 가장 이 부분에서 말하는 부분은 결국은 한반도의 비핵화 또 우리가 원하는 평화적 통일 이 두 가지 이걸로 아마 수렴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불변한 진리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북한은 절대로 핵포기를 안 합니다. 두 번째는 한반도의 김일성 유일 사상 체제를 확산시키겠다는 두 가지는 지금까지 불변의 사항으로 우리가 경험하였고 우리가 실수도 하였고 하였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대화를 통해서 비핵화하면 제일 좋은 것이죠. 25년 이상 수없이 대화를 해왔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더 이상 대화를 통해서 될 거 아닌 부분에 물음표를 찍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대화를 포기하자는 게 아니고 언제까지 쏟고 언제까지 이렇게 저희들이 실패를 거듭할 거냐. 거의 지금 완성 단계에 와 있지 않습니까? 많은 세계 전문가들은 북한은 이미 핵 보유국 수준에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평가하는 부분도 저희들이 귀담아 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다면 우리 종교함이 저희 어떻게서 참 좋은 말씀 해주시고 오늘도 아마 그런 내용들을 좀 더 서로 공유하자는 이런 말씀이 있으면 그 방법이 뭐겠느냐. 비핵화를 위해서 저희 경험으로는 우리나라도 핵보유 정책을 지금 검토해야 된다. 특히 핵보유하겠다고 이야기해야 되는 게 아니냐. 핵을 꼭 가지자는 게 아니고 비핵화를 위해서 우리도 핵을 가져서 결국은 중국이 나서고 해서 한반도 비핵화를 이루는 방법이 실용적인 거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도 저는 또 해보고 두 번째는 레짐 체인지를 또 검토해봐야 되지 않는가. 즉 정말로 이 체제로 되겠느냐 하는 부분도 생각해볼 필요 있다. 세 번째는 중국과 미국의 강력한 정말로 일치된 압박을 통해서 북한이 핵을 놓지 않으면 생존의 문제가 있구나 다른 방법밖에 더 있겠느냐. 이 세 가지 방법도 참 하기 힘든 겁니다,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또 원치 않은 국민들도 있을 수 있지만, 정말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좋죠. 정말로 엑스칼리버 같은 한 칼로 끝낼 수 있는 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선배님께서 많은 경험과 전문성 고민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좋은 그런 내용들 나왔으면 좋겠고 제가 마지막으로 꼭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평화는 말이죠. 힘 있는 자들이 원할 때 평화를 이룰 수 있는 겁니다. 힘 없는 자는 아무리 목소리 높여도 평화는 오지 않습니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선배님 건강하십시오.